자,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어의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게 말로 설명하자면 복잡하니까요. 영어에 기대서 살짝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한번 보시죠. He can go라고 하고 있죠.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He가 주어고요. 동사는 뭔가요? go죠.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can이 들어갔죠. 얘네 둘의 관계를 바로 조동사 플러스 동사 관계라고 볼수 있죠. 원래 he go 하면요, he goes가 맞죠. 그는 간다라고 말했을 때 can이 들어가면서 갈수 있다라고 의미가 조금 더 풍성해지죠. 조금 더 정확해지죠. 조금 더 변형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조동사의 역할이죠. 자, 그래서 주어 플러스 조동사, 그리고 동사가 등장한다. 자, 이 표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동사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이고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 쓰인다.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요게 중요합니다. 조동사가 등장하면서 원래 go로 사용되어야 할걸 원형, go를 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자, 조동사는 동사의 앞에 사용하고요. 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 중요하지 않아요. 2번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조동사가 대신하고 동사는 원형을 사용한다.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 말하면요. 제 경험상 이 정도 말을 길게 하면 다들 집중을 못 합니다. 집중. 아,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볼 텐데요. 조동사가 등장했으면 그 뒤에 동사에 조심해라. 그 뒤는 원형 동사로 바꿔줘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번에 첫 번째로 배울 조동사는요, can에 해당하는 조동사, 뿌부아흐 이렇게 말합니다. 뿌부아흐. 자, can은 뿌부아흐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죠. 나는 프랑스어로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요. You parle en françai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한번 해 볼게요. I speak English. 영어니까 English로 할게요. 자, I speak English.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런데 이 위에 붙어 있는 엉은 뭐냐?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뭐뭐로 말한다. 프랑스어로 말한다. 영어와 프랑스어는 좀 다르네요.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도요, I speak English도 할수 있지만, I speak in English 이렇게도 말합니다. 살짝 다르죠. In English 이렇게 하면 영어로 말한다라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어에서는 Je parle en français 이렇게 말해서 프랑스어로 말한다. 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오늘의 주인공, 뿌부아흐를 이 뒤에 넣어보고 싶다는 거죠. 할수 있다 라고 넣었을 때 어디로 가느냐? 동사 앞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뿌부아흐라고 해놓고 여기로 오니까 뿌가 됐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동사에 원형이 있고 변형이 있죠. 실제로 쓰이는 건 변형들이죠. 처음에 제가 뿌부아흐라고 했던 것은 단지 원형을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실제 사용될 땐 어떻습니까? 주에 맞는 조동사 뿌로 변형돼서 사용된다. 자, 이제 우리 교재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다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원형 동사가 있지만 실제로 쓸 때는 변형이 쓰인다. 그래서 원형은 뿌부아흐지만 실제로 쓸 때는 그냥 뿌가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쉽습니다. 봅니다. 주 뿌바흐르 엉팡세. 이건 뭔가요? 왜 여기선 빠흐르인데 여기선 빠흐르인가요? 자, 이거 보시죠. 빠흐르는 주에 해당하는 동사 형태 빠흐르이고요. 지금 뿌 뒤에 쓰일 때는 원형이 쓰여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빠흐르의 원형은 빠흐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가 동사 배울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원형은 존재하지만 원형은 자주 쓰이지 않는다. 우리는 주에 해당하는 것, 뒤에 해당하는 것, 변형들만 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원형은 언제 쓰느냐? 나중에 진도를 나가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우리가 진도를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조동사가 등장하면서 그 뒤에는 원형을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 드리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at 동사에서 여러 가지 동사를 배웠지만 조동사 뿌 다음에는 at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부하 동사의 변형도 여러 가지 배웠지만 조동사 뿌 다음에는 아부하흐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뿌부하흐도 마찬가지로 빠흘도 원형으로 빠흘르 이렇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문장은 주뿌 빠흘르 앙 프랑세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프랑스어로 말할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Je vais à la maison. Je dois aller à la maison. Je dois aller à la maison. Je dois aller à la maison. Vouloir. Je parle français. Je veux parler en français. Je veux parler en français. Je veux parler en français. Savoir. Je parle français. Je sais parler en français. Je sais parler en français. Je sais parler en français.